그렇죠. 그때는 차고나면 막 1억씩 막 오를 때니까. 그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50만을 공급해서 지금 35만밖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알죠. 잘못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했느냐로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의 출발은 성남전투예요, 사실. 그래서 그 주변을 처음부터 삼성전자 이자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를 못한 얘기 지금은 할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찍게요. 우리가 그 택지 개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 구시가지를 구역정리 사업으로 도로를 넓히고 넓힌 데에다가 하고 이제 그걸 쭉 해왔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있는 자한테만 땅이 더 간다라는 점 논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전체를 일괄 매입을 해버려라 거기에.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이제 일괄 매입 방법이 발생한 거죠. 전국에 막 200만 원 막 해나가니까 내 땅은 뺏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됐다는 이 또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YS 정부 들어서면서 야 그럼 준농지를 개발해. 그래서 이제 준농림지를 막 개발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 시골에 가도 나홀로 아파트가 그때 발생한 거예요. 최고로 잘못된 정책.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쫙 포도송이처럼 무임승차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용인에 있는 수서나 동백, 죽전 같은 만 세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만 세대짜리 신도시는 사실은 지금 뭐 GTX라든가 조 단위의 기반 시설을 부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 세대가 부담하는 거하고 10만 세대가 부담하는 거 완전히 다르니까. 준농림지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토지용 규제 강화 등 대책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개발 수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이 대규모 택지 공급이다라는 곳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동전의 양면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다시 공급 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 동탄 1 신도시입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컸어요. 근데 난개발 방지라는 게 그 개발을 억제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면 아예 공급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제 난개발 억제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한 정책을 함께 펴게 됩니다. 화성군이 조그마한 시골 땅이었어요.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난대요. 그래서 화성 하면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던데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다 화성 신도시라고 쓰고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화성이라는 그 명칭이 조금 이슈가 됐던 게 그 해가 그 저기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이 개봉을 했던 그 해였었거든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지역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라고 명기를 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동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 마케팅 포인트다. 지금 동탄이 동북면이라는 거하고 어탄면이라는 거하고가 그 지구 내 행정명이었어요. 동북지구라고 할 수도 없고 어탄지구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동과 탄을 따서 동탄지구로 하자.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찾아냈대?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뭐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당 신도시의 규모도 한 10만 호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구도로 보게 되면 화성 동탄 신도시의 규모는 뭐 기본적으로 몸집이 크니까 뭐 어느 정도 지역에 있어서의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제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거고 일기 신도시들이
건설이 됐지만 그게 자족 신도시의 역할을 못하고 배드타운의 역할을 한다라는 굉장히 비판이 강했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화성 동탄은 거의 한 4, 50km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과의 어떤 연결성이라는 게 좀 더 약해져서 자족적인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기대 속에서 화성 동탄의 입지와 규모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배드타운은 서울을 중심으로 구상을 해요. 근데 다핵도시는 그 핵이 중심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로의 길을 열리면 서울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시든 간에 거의 서울의 배드타운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도시라는 건 자족도시의 개념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다 고의는 아니지만 단절이 우선입니다. 그 동탄의 출발은 삼성전자예요, 사실. 공식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죠. 처음 계획 당시도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은 삼성전자 주변을 굴러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지금의 삼성전자고 돌이켜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가 모태화되지 않았다면은 동탄은 저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 생각. 동탄은 이제 삼성 반도체가 마침 그 무렵에 이제 굉장히 그 메모리 공장을 키우던 그런 시기여서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 상당한 장권과 커뮤니티 형성한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당 일산은 신도시 자영용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2기 때부터 자족성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반성 때문에 자족용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이사할 때는 뭐 나의 통근이나 부부의 쇼핑이라든가 아예 통학 문제 보면 되죠. 근데 기업이 움직일 때는 이 산업 생태계라든가 종사자의 커뮤니티 문제라든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은 토지 가격입니다. 땅값을 낮춰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사업을 할 때는 도심융합 특구라든가 기업 발전 특구라든가 투자 촉진 지구라든가 기재부,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사업은 전부 다 사실 원가를 낮추거나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택지다 보니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려워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오래전 만났던 남자는 자족도시 동탄의 성공을 자신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분당부터 세종까지 평생 신도시 외길 걸었던 그를 18년 만에 다시 만났다. 지금 10년이 넘었죠. 네, 거의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 아파트에서 살았죠. 여기 바로 반성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개발자로서 처음 왔거든요. 보니까 너무 주변이 좋은 거예요. 옆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그래 난 여기 살겠다 내가 만든 도시에서 이런 차원에서 자신 있게 이제 살겠다고 한 거죠. 처음에 오면은 경기에 있잖아요. 사업주를 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요. 깃발로 그걸 이제 걸어서 돕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 타고 도는 안 되니까 이틀이 걸리든 3일 걸리든 다 밟아봐요. 밟아본다고 하죠. 그게 다 눈에 들어야죠.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저 산은 없어지는구나. 저걸 깎아서 이쪽에다 성토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감이 다 나오겠죠. 반석산이라고 이제, 저거 이제 뒷산인데, 사실 야트만 산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메인 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중심을 맞춘 거죠.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반석산을 중심으로 환상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당이나 이런 공원들 가품을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환상형을 돌린 거죠. 녹지가 여기가 24%, 일개 신도시가 18%. 그러니까 그 일개 신도시에 보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성이에요.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녹지율을 높여가지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거예요. 녹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죠, 사실. 이게 이제 미국서 그 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제 쾌적성이 이렇게
오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원에서 필요한 그런 쾌적성 측면에서 여기가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어요. 나도 오다가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공원에서 확보가 된, 왜냐면 이제 그냥 평지라면 차 지나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이니까 공원이 원래 휴식 공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썬큰을 계획한 거예요. 썬큰 공원을. 나도 그걸 깜빡하고 왜 안 보이지 하고 지나가려다 보니까 아, 이거 썬큰이었었지. 사실 이제 이게 사업 개발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추억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량 하나를 설계해도 갖다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량을 아치형으로 할까, 현수교로 할까, 오산천을 어떻게 개발할까. 다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나면은 그 시설물 하나하나 하고 나하고 추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은 아, 저 다리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리에 난간은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남은 인정을 안 하지만 난 딱 하나 연애하는 감정으로 추억이 생기거든요. 아천. 그 물 흐름을 그대로 끌어들였어요. 옛날에 오산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다 천들이 있었어요. 그 천 거의 살렸어요. 그 실개천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전에 실개천 계획을 별도로 수입했어요. 도시 경관을 첫 번째 도입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교량 하나를 놓더라도 그 도시와 어우러지게 놔라. 그래서 도시 경관이라는 게 동탄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 경관 계획이라는 게 동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자전거 도로 최초 도입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알죠. 그냥 잘못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로가 다 환상형이에요. 이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곡선이 이제 이렇게 집중력은 있는데 건물을 지타 보면은 앞에 시야가 가립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제 뻥 뚫리지도 않고 앞에 건물들이 가려요. 도로는 다 넓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곡선이다 보니까 앞에 건물들이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동탄 1 신도시를 보시면은 환상형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반원이 돼 있거든요. 왜 반원이겠어요? 1, 2지구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반원이 아닌 동심원의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가의 개념은 1, 2지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도시화하자라고 개념에 잡았던 게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가 거의 준농림지였었어요. 시골이었었어요, 사실. 뭐 큰 도시가 없었거든요. 화성시 자체가 넓기는 넓어도 어떤 그 도시가 집중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인구 유입에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서울 사람이 오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멀고 인근 주변의 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키기에는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모 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 좀 축소시킨 거죠. 하지만 도시가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확장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버블세븐은 신도시라는 단어를 다시 신문 1면으로 끄집어냈다. 당시에 저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 집값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투수로 제가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6년 11월 23일 날 그날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 수행비서가 오더니만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급하다고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대통령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가도록 발령을 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체 그때 이제 집값이 크게 상승해서 사회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부담감도 매우 많았죠.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006년 12월 11일 날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짧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관 너무 힘든 일만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때 집값 상승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가기 직전에 2006년 11월 15일 날 11.15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건설하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도권 내에서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울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어떻게 하면 수도권 내부에서 분산시켜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분당급 신도시 그걸 동탄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2기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서울 중심부에서 30km 밖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다. 2000년대 초기부터 우리 그 IT 산업이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화성 인근에 공장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은 기존 전통 제조업들이 또 빼곡하게 입지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런 공장들을 좀 집단화 정비한 작업도 함께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굉장한 그 산업 입지와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기 신도시의 평균 규모인 300만 평 5만 호 플러스 해서 1000만 평 15만 호라는 역대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공급했던 신도시 중에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지구 지정할 당시에도 외투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새로이 경기도에서 외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었고 또 기업이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오래된 또 낡은 공장들도 있었고 그런 공장 기업들을 라인을 따라서 지구 지정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포괄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전체 단지 계획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처음부터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공장 개인 다 만났고 또 의견도 물어봤고 처음에 한 80% 정도가 존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의견을 다 존중해줬어요. 일일이 이제 상의를 한 거죠. 요런 이유로 존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전 기업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줬습니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미약품인가 연구소일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기업이 있으면 정말 존치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2지구를 통합개발을 못한 기본적인 사유도 경부고속도로의 단절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지하화죠. 1, 2지구를 당초 계획과 같이 동시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우회화시켜보자. 리베라시시 동쪽으로 해서 우회화시키면 고속도로가 아마 직선화가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산IC에서 기흥IC까지 직선화가 됩니다. 직선화가 되면 이 도시에
끝으로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야. 접근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도시 개발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하가 최고의 방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국 토지공사의 혼자의 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계획 하에 두고 잠정 차후 계획으로 두고 1단계를 개발하면서 2단계 개발 시에 고려해보자라고 뒤로 남겨놓았던 겁니다. 미뤄뒀던 계획은 마침내 현실이 됐다. 동탄 1, 2신도시 사이를 가로막던 고속도로는 땅속으로 묻혔고 덮개를 씌운 자리엔 공원과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교통부터 업무, 편의, 문화시설을 집중시키는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는 앞으로 두 도시의 거대한 중심이 될 곳이다. 동탄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고속열차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반시설에 입체화합니다. 도로 위를 지상으로 해서 이제 공원을 만들었고 동탄 지하고속도로 들어가고 지상부 공원이 되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의 입체화, 또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천만 평 규모이기 때문에 GTX 한 8천억 정도 되는 총 사업비 한 40%를 이제 부담한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마 25년 전에 처음 동탄원 지구 시행할 때는 이런 세계를 상상하지 못했죠. 이제 안타까운 게 당초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만 해도 농지라는 거 가지고 엄청 신경을 썼어요. 자, 여기서 농지가 나왔는데 얘를 만들러 가려니 만들 자리가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대체 농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제 농지. 이때 고민을 무지 했거든. 1, 2지구로 하면 여기가 코아존인데 이게 농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게 센터인데 결국은 이 대체 농지를 할 방법이 없으니 여기다 농지로 대체를 하고 고속도로는 그냥 두자. 그러면 소음을 완충 녹지가 되지 않느냐.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1, 2지구를 통합 못하게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전략실장 때인데 계획가들이 저한테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이게 최고 안타까워. 아니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한번 동탄에서 살다 서울을 갔는데 공기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도시에 있다가 시골을 가면 공기가 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동탄은 시골은 아닌데 그만큼 공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서울의 공기가 너무 탁하고 여긴 너무나 공기가 맑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서울로는 못 가겠다. 그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보다 좋다는 그녀의 남다른 애정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화성 출신은 아니고요. 네, 그냥 회사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삼성을 다녀가지고 네. 예전에는 동탄하면 시골, 그래서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동탄이 어디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탄하면 아 거기도 갈볼만해, 거기서 살만해, 그런 곳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쪽에 저희 집을 먼저 이제 해놓고 학원은 계속 그 죽전 지역에서 하고 있었고요. 죽전 지역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쪽엔 아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든 게 학원을 운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여서 네, 옮기게 된 거죠. 예. 많이 줄어요? 많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져요. 유치원이 없어졌어요, 직전에. 네, 그 전에 정말 희소 유치원이라고 줄 서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뭐 몇 년씩 대기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유치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뭐 엄마들 말이 뭐 맨날 반 늘리고 학교 계속 늘리는 게 이제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뭐 이제 그게 가장 큰 거였고. 근데 이제 죽전 지역은 너무 많이 줄어요. 정말. 지훈 씨와 윤정 씨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동탄 신도시로 모이면서 화성시의 인구는 급성장했다. 2001년 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21만 명이었던 규모가 어느새 100만. 전국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늘었다. 결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동탄 1이 시작한 지 이제 25년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요즘은 그쪽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생태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우리 설계회사 팹리스 회사라든가 소부장 기업들 R&D 기업들, 연구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기업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은 수도권으로 자꾸 몰립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산업은 주로 기반시설 때문에 동남권에 가 있었죠.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산업은 수도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는 이 산업의 변화, 입지의 변화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 수도권 속에서 2,500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경쟁을 갖추도록 할 거냐 하는 건데 가만 내버려 두면 전부 서울로 통근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하냐면 다핵 분산형 메가시티입니다. 동탄 신도시 같으면 그 서울에서 40km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이 이제 자꾸 광역화됩니다. 우리가 80년대에는 목동 안에만 있었고 90년대 분당 자꾸 빠져나오다가 확산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은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한데 일자리는 잘 빠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통근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게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탄 신도시 최근에 보면 고속의 광역의 열차도 연결이 되고 한편으로는 서울의 강남에 출근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탄 마음이라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로컬 자족 도시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동탄맘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신도시 주민들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최근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동탄 하면 동탄만 카페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정말 일부예요. 정말 어느 한두 분 때문에 어디 전국에서도 동탄맘을 다 알더라고요. 동탄맘 카페 하면 되게 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엄마 때문에 그 몇 분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탄맘 하면 드센 엄마들이 많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네. 상계동도 이제 그때 20평대 아니면 커봐야 30평대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구성되면서 아주 균질화된 동네가 됐어요. 위화감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시내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화이트 칼라 집합소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시와 다른 조성을 가지게 되어서 조금 괴리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동탄은 지금 상계동보다 더 균질화되어 있는 게 상계동은 그래도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이 같이 공존했어요. 근데 동탄 이신도시는 아파트가 거의 95% 이상이고 이주자 택지가 조금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질성이라는 것이 아이들 키우고 이런 데서 위화감은 참 적고 사람들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지속되면 상계동 같이 만약 발달하게 된다면은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극한으로 예,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학구열이 동탄도 멋지 않는. 네. 여기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에 대한 어떤 교육열, 욕심 뭐 이런 것도 많으신 것 같고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가 아직 평준화가 안 됐어요.
평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여도 조금씩 조금씩 점점 세지는 것 같긴 해요. 성적도 올라가는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또 아이들이 더 많은 이렇게 점수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점점 이제 커트라인들이 세지는 거고 몇 년 후면 대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화성 서부와 화성 동부, 그러니까 동탄과 비동탄 지역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화성이 전체적으로 학교를 늘리려고 그래도 서부 화성 지역, 그러니까 비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남기 때문에 이 민원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딜 가든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들이 보이고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지만 다른 곳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을 뿐 동탄 신도시에도 저출생 여파는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 신도시 개발했을 때 도시가 이 인구 급성장할 때는 주로 젊은 인구가 외부적 유입해서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사회적 증가라고 하는데 잔적 증가가 아니라 이 사회적 증가 때문에 인구가 급성장하는 것은 계속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다 생기지만 그 사람들 안정적 정주가 되면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아파트가 많지 않죠. 인구가 떠나는 이제 시기가 있어요. 상당히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해서 또 어린아이도 많은 이 시기가 됐지만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 세대들은 또 그걸 떠나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이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주했던 1세대들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료 검색하면 놀랐는데 화성시는 좀 특이해요. 너무나 지나치게 사직 증가에 의해서 시기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이고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시 내적으로 자연적 인구 성장 기반이 약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보면 출산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실제 출생아 수를 보면 출생아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동탄이 이제 2016년, 17년에 주로 이제 이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화성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아이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특별 공급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전국에 좀 아이 많은 집이라면 다 동탄에 우선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16년, 17년에 이제 처음 입주했던 분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게 고르게 학년 배치가 된 게 아니라 돌림 노래처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으러 들어가보면 그때 이미 다 중학교 올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에서는 또 모듈러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이런 가변적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듈러 교실 이러면 또 반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 입장에서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또 반대로 말하면 지금 또 정식으로 학급을 많이 건설해 놓으면 초등학교는 이미 동탄에서도 약간 저출산의 여파가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수요 공급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부르던 시기가 아마 입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예요. 10년이 경과하면서 아직 아파트가 노후하기 직전이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게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처음에 입주한 인구는 초기 청약해서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학령 아동을 가진. 들어온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중학교가 부족해지든가 고등학교가 부족해지든가 연차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가 분당일사는 가구당 4인으로 출발했어요. 판교는 3인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계획 인구는 가구당 2.5인으로 보고 있는데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특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교에 대한 수요가 사실 예측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 과천 목동에 가면 이제 국민학교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한 2,500세대당 국민학교 하나를 배치하고 그 보행 거리는 500m 안에 만든다라는 이제 미국 건축가 아스페리의 걸린 주구 이론에 따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모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이렇게 역세권 중심으로 좀 컴팩해지고 슬세권이라 부를 만큼 우리 MZ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것도 필요해지죠.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유자 시설, 노인들이 좀 산책하고 운동하기 편리한 그런 것도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신도시에도 좀 노유자 시설 혹은 이제 실버 타운 같은 것도 함께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일정한 산 안에서만 도시를 입지 시설을 갖다 놓고 인구가 자꾸 그 산 안으로 돌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사실 일본보다 더 앞서서 1970년대 80년대 유럽에서 그런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인구가 성장할 때는 그 도심 안에서 인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 인구가 교외로 빠져나가요, 이게. 스페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외 넓은 지역에, 외곽의 넓은 지역에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일자리라든가 막 주택이 막 세워지거든요. 근데 인구가 촉진을 들면 빈집도 많이 생기고 공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복지 서비스라든가 많은 뭐 이런 도시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수요 관리가 아니라 공급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100만 명이 됐지만 언젠가는 인구가 확 갑자기 줄어들어서 80만, 70만이 된다고 생각할 때 20만, 30만 명짜리 빈자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 서울은 더 넓어질 것 같다. 집값을 잡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신도시를 짓기로 했다. 서울에, 혹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처음부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신도시보다는 과천을 먼저 개발하는 게 낫었죠. 어차피 지금 개발할 거라 그러면 과천을 풀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이었겠죠. 그린벨트 지역을 어차피 개발할 걸 지금 개발을 하거나 GTX에 대한 건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역사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에버너즈 하워드의 전원도시라는 이제 컨셉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모 도시가 있고 그 모 도시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공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그 위성도시는 모도시와 출퇴하는 게 아니라 자족적인 그런 공장을 유치를 하고 모도시와 위성도시 사이에는 녹지 공간을 놓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원도시 개념이 태동이 됐는데, 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았고 뭐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왜곡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국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모든 나라의 경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원도시와 영국의 개념을 연담화 방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적인 목표와 도시관리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의 서울 대도시권과 지방 대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분명한 좀 인식을 인구 축소기에 대비한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화국의 외연을 넓히는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을 대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대한 신도시를 만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또 어떤 걸 배웠을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주택 투기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문제, 수도권의 블랙홀 문제,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자생력과 자립경제를 가진 리전 스테이트, 지역 국가 개념의 초강력 경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지방을 떠나지 않고서도 거기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교육 문화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강력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신도시 건설할 때마다 이제 국토보호자를 보면 부족 호수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매년 50만을 공급했는데 지금 35만밖에 안 돼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택 수요를 항상 그렇게 총 수급 차원에서 이걸 보고 어디에 몇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시기는 이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주택 수요를 추계하던 방식은 항상 인구수, 가구수, 소득의 함수였습니다.
이것이 증가하니까 더 공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총 인구는 감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산업 입지가 모여 있고 신성장 산업이 집적해 있는 곳은 새로운 산업 수요, 새로운 기업 입지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공급, 기업 용지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해외에서 VIP가 방문을 하면 가장 흥미롭게 방문하는 곳이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산단을 씌워서 산업단지를 씌우면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LG 계열의 연구소 기업 12개가 모여 있습니다. 서로 이중 간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매우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이제 우리 일본의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LG 아트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서울 식물원, 이건 서울시에서 만든 공공 식물원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K라는 이제 미술관도 있고, 앞으로 아마 코엑스 마곡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도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제조단지는 사실은 이제 기반시설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첨단 산업이나 연구소 기업들은 이런 종사자들의 어메니티,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직주락 플랫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탄이 하나의 그 신도심으로, 당연히 신도시를 넘어 신도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한데요. 문화, 스포츠, 체육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 단기간에 100만 도시가 됐지만은 사실 원주민이라 하는 분보다는 다들 다른 지역에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 스포츠 이런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나는 화성시 지금까지 많은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도시 자체가 이제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어떤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교육인 바라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문화여가시설 그 다음에 가능한 곳. 우리가 만든 신도시의 첫 목표는 단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둥지가 되는 것. 그래서 집만 빼곡한 도시가 지어졌다. 하지만 모두의 아침이 서울로 향하는 길에 갇히게 되면서 도시는 일하고 사는 곳이 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기업을 주연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만든 도시에서도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려야 할 3기 신도시 11곳. 그리고 오래된 신도시들이 또 하는 숙제의 답을 이곳 동탄에서 찾았는지도 모르겠다.